시청자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저는 지금 조용문 그 작가님이 지금 갤러리 전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남포문고 지하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소식을 접하고 바빠서 못 왔는데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. 그래요. 일단 작가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말씀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작가 조용문입니다.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올빼미 작품은 보시다시피 이 저 시줄 날줄로 원단을 다 짠 것처럼 이제 이게 어떤 줄이 실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오로지 물감을 갖다가 아주 가는 구멍을 통해 가지고 거미가 그 실 뽑듯이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한 겁니다. 예. 뭐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또 예. 실물 보는 거하고 예. 차이가 좀 있습니다. 이 소재는 그러면 저 뭐가 들어갑니까? 소재가? 아, 여기는 지금 물감은 아크릴 물감입니다. 예, 예. 예. 이 그러면 아주 고품격적인 그림 같아요. 저는 뭐 그냥 붓으로 그린 그림만 봤었는데 아, 붓이 하나도 안 들어가. 그러니까네. 이 작품 더 뭐랄까 고급스럽고 그 일반 다른 작품하고 조금 특별하게 좀 독특한 작업을 제가. 예. 그리고 이제 이어서 계속 이렇게 되는 대로 좀 설명을 예.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지금 벽에 이제 걸린 것도 마찬가지고. 예. 전부 실 뽑듯이. 예. 그러니까 제가 지도를 모티브로 해가고 예. 하다 보니까 예. 이 드로잉 선이 가로 예. 세로 예. 되어 있습니다. 그거는 이제 위선 경선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. 지도의 예. 예. 위선 경선은 딱 예. 기본이 되거든요. 예. 예.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저 까만 작품하고 이런 거는 골판지. 예. 골판지를 잘라가지고 붙여가 그 위에 색을 메꾸고 그런 작업을 예, 그럼 가까이 가서 좀 예, 학대가 예.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 작가님도 따라 오시는데 보시고, 자, 이게 조금 전에 설명했던 작품입니다. 예, 이게 골판지로 작업을 하고 여기 색을 올리고, 예, 뭐 빠져버리는 거는 이제 레진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. 예, 예. 이런 골판지로 이용한 작품이 예. 그렇게 하는 작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예. 이렇게 세워가고 예. 저처럼 하는 분이 뭐 거의 없지 있습니다. 예, 저는 또 뭐 이 미술에 대한 그 예. 크게 뭐 지식은 없지만 저 이런 또 그 저 작품 보니까 조금 독특하고 참 남다르고 고급스럽게 보이고 이런 작품이 어디에 주로 많이 전시되는지 모르겠어. 저는 이제 해운대 그 갤러리 그 가도 그 백스코 자리 그 저 한 그 누가 초청해가지고 그 가니까 뭐 서예 등등 많이 그 서양하고 많이 그 전시를 하는데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. 이 우리 조용문 작가님이 이 작품만 한 이거는 저는 처음 접하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참 이 고급스럽고 이게 이제 대중들에게 여러 이제 일반인에게 이래가지고 이 활성화돼가지고 이 보급이 된다면 이 보는 사람은 참 이게 뭐랄까. 새로운 무슨 그 아름다운 그 무엇을 창조하고 나름대로 좀 독특한 것 같아요. 그러고 이어서 또 다른 것 좀 설명해 주세요. 예, 지금 바닥에 깔린 이 작품은 예. 그 김정호 선생님이 그 제작하신 대동여지도를 제가 예. 3년 전에 예. 그 2019년도는 3일 독립 1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예. 그 앞에부터 예. 이제 그 해에 맞춰서 전시를 하려고 예. 한 3년 전부터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이것도 예, 했습니다. 그러고 저 이 지도 크기가 예. 원본보다 크기가 좀 더 큽니다. 아 예. 예. 그러고 이것도 골판지를 잘라서 탁 제작을 한 겁니다. 아. 제작 기간은 한 3년 걸렸습니다. 아 예. 제가 이제 하무스 저게 TV 쪽에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 걸요. 그래서 붓을 가지고 그 광목이나 이게 바닥에 막 엄청 크게 해놔놓고 이래 하는 예, 그 퍼포먼스. 예, 그래 하는 걸 한번 보고 또 여기 와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도를 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야, 이 전 이 대단한 무슨 그 저 뭐랄까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 할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. 그래, 이 작품이. 예. 저는 이제 부디 그 관공서나 이런 개인의 집에 어디 걸 수는 없는 거고 예, 예. 그 실내 로비가 높은 그런 건물이 있으면 예, 예. 실내에 걸면은 예.
뭐 오가는 시민들이 이런 예. 작품을 갖다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. 예. 특히 방송사에서 예. 이런 게 어떻게 좀 교습이 돼가지고 예. 예.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. 예, 예. 저 좋은 말씀 많이 들으셨고요. 또 뒤에 쪽에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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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을 해가지고 예. 이 그림에 대해서 이게 설명이 예. 들어가 있으니까 예예 예. 한번 좀 찍어주시면 예예 예. 그리고 또 저에 대해서 예, 예.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예, 예. 그 네이버 검색에 예, 예. 네이버나 구글도 좋고 저 예, 이름 예. 조용훈 석자를 치면은 예예 예. 거기에 이제 내용이 내 작품 예, 예. 뭐 동영상 예, 예. 뭐 이미지 예예 예. 뭐 그동안 전시했던 이력이 다 예. 나옵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예, 그러겠습니다. 예. 그리고 뒤쪽에도 보면 작품이 몇 점이 조금 소개, 저 빨간 거 저건 예. 좀 독특해가지고. 이게 이제 골판지를 갖다가 또 이용을 해가지고 했는데 다른 작품은 이 사이사이 구멍을 물감으로 메웠는데 그대로 이제 살렸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어, 그래가지고, 이 같은 색을 사용했는데, 예. 색이 우리가 유광으로 지금 보면 차이가 나잖아. 예, 예. 그런 걸 갖다가 한번 전공하는 그런 작품입니다. 예, 그렇고요. 저쪽에는 뭐, 저건 피카소의 그림에서 일부 저 그런 같은 느낌이 아, 있거든요. 예. 제가 그, 붓을 사용 안 하고, 예. 이 선이고 뭐 다 예. 드로잉을 해가지고 예, 예. 아주 자유스럽고 편안한 선을 이제 추구하면서 예. 요 아까도 그 실처럼 뽑는 요거라서 더 가미하고 저희 그 추상 지도를 예, 예. 한번 표현해 본 겁니다. 예, 작품은 이거 조금 고급스럽고 제가 보더라도 정성이 많이 들어갖고 혼이 이렇게 겹들은 그런 작품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요 작품 요거를 만약에 오늘부터 예를 들어서 작품을 이제 내가 만들겠다 이거 하면 완성돼가지고 이거는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? 글쎄 이게 뭐 요거 정도로 한다면 똑같은 작품을 뭐 제가 저도 할 수가 없고 예, 예. 비슷한 분위기를 그러니까 예. 요게 30분인데 요건 한 일주일 정도면 이제 작업이 아 그렇습니까? 예. 그러니까 보통 일반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뭐 하루만 안 그리겠네 했는데 아, 아닙니다. 이 또 저 물감이 바르고 나면 또 건조하는 시간도 타이밍을 맞춰야 되고 뭐 그런 또 어떤 작업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금방은 되는 게 아닙니다. 그렇습니다.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그 뭐 하루만에 하는 거 제가 저 질문에 대해서 죄송스럽고요. 아, 그렇게 뭐, 이게 이제 작품은 어떤 교회에서 고품일수록 기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알고 있거든요. 저는 네. 작품에 이거 미술에서 잘은 모르는데 그 또 이런 세계를 접해가지고 보니까 참 새로운 게 또 있구나 하고 참 좋습니다. 작품이 무조건 시간 많이 걸린 데서 좋은 작품도 아니고 빨리 그린 데서 나쁜 작품도 아니고 그거는 이제 작가들의 성향에 따라서 뭔가 좀 단단한 걸 추구하는 분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죠. 또 막 이틀 휴지로 하는 분도 있고 그러고 또 이틀 휴지로 하는 분이 뭐 금방 이틀 휴지로 하는 게 아니고 예. 그 수십 년 하다가 이제 그 숙련된 예. 그런 붓질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작품만을 혼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이 뭐 그러니까 기간이 길면은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지고 본인 이제 작가님 본인도 생각 아 이건 작품이 진짜 되구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 작품을 제작 그리기든가 뭐 이런 하시겠죠. 그 이제 작가는 네. 뭐 일반 손재주가 좋으면 뭘 옛날에는 어떤 물체를 갖다가 예. 아주 정확하게 담게 그리는 게 예. 뭐 참 그 실력이 좋은 작가라고 뭐 칭하고 있는 현대에서는 예예. 얼마 독특한 작품을 예. 창작을 해내느냐 예. 거기에 따라서 예술성의 그 뛰어남을 갖다가 예. 부과시키거든요. 예. 예. 그래서 따라서 저도 예. 그 일반적인 그 그림보다는 예. 남이 안 하는 그 분야의 장르를 예. 이래
개척하는, 예. 그런 연구하는, 예. 그런 작가입니다. 예, 네. 좋은 작품 소개해 주시고 좋은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. 감사합니다.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참 우리 지금도 힘든데, 예. 뭐 우리 미술 그 분야뿐 아니라 온 뭐 예술계도 등등 이래가지고 네.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. 예. 어서 빨리 코로나가 소멸되어 예, 우리 작가님께 열심히 또 활동하고 예.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. 예. 건강하시고요. 예, 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